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러지, 가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에? 에? 아, 그러니까 이제 모르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 손을 들어봐요. 끝없이 가도 끝이 없다. 손 내리시고, 끝없이 가면 끝이 있을 거다. 손 내리시고, 모르겠다. 이전 세계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 어마어마한 지식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 네.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설교를 들어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걸 뭐의 일각이라고 그래?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알아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 딱 알았는데,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놨다? 모른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뭘 아냐? 모르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최고의 지식은 무식을 아는 거다. 시작. 그러면 진짜 무식한 것은 무엇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줄도 모르니까 무식한 거지. 그 모르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냐, 그 말이에요. 빙산의 일각, 또안 되는 지식 가지고 너는 옳다, 그렇다, 나쁘다, 좋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모르고 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 알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이 세상사인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에? 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우리 닭을 수만 마리 키우는 우리 장로님이 웃으시네. 닭이 먼저다, 그러면 닭이 달걀 없이 어디서 나왔냐, 그럴 거고, 달걀이 먼저다, 그러면 달걀이 닭 없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럴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없다, 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표현인지 답이 왜 없어요? 그건 있어, 답이. 왜냐?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시작. 이 세상에 그치?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그치? 답이 있어야 문제지. 이해가 됐죠? 근데 사람들은 답이 어려우면 답이 어렵다고 안 하고 답이 없다고 한다. 그치? 시작. 답이 없는 것과 답이 어려운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답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답이 뭐라고 그래? 없다고 그래. 아니요. 답은 다 있어요. 다만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자, 그걸 또 다르게 변형을 해봐. 이 세상에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시작.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병이 있는 것이지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고치기가 어려우면 못 고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개념이 정확하지를 않은 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불완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이 닭이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닭이 달걀 없이 어디서 나와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장난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닭하고 달걀하고 닭에서 달걀로는 가도 에? 닭에서 달걀로는 가도 달걀에서 닭으로는 못 갑니다. 딱 나오잖아 답이. 에? 그러니까 닭을 놓으면 알을 낳아서 다시 닭이 돼. 근데 달걀을 놓으면 이거는 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닭이 돼요? 닭이 있어야. 딱 나왔지? 예. 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진화된 듯 같지만 창조가 맞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된 것 같아. 그런데 진화가 아니고 창조가 맞다 그 말이에요. 왜? 창조는 답이 탁 나와버려. 그러나 진화는 너무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 답이 없다니까. 왜 답이 없냐? 진화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듣는 사람도 조금 이 수준이 받쳐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유치원생 놓고 대학원 강의를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듣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저것이 무슨 소리라냐 저것이. 그래도 이제 여러분 여기 듣는 사람은 뭐 이 정도지만 텔레비전으로 보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 보니까 지금 그쪽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진화가 왜 허구냐면 진화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진화를 할 거 아니오. 그러면 그 무엇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그 무엇이. 그러니까 어쨌든 시작은 창조로 해야 진화를 하지. 창조가 없으면 진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그러면 창조하시는 분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왜? 전능하니까. 전능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예? 예. 뭐가 먼저다? 닭이. 그러니까 말장난을 해서 그러지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 닭은 알을 낳아서 다시 닭으로 돌아가도 달걀만은 다시 까서 다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돌리지를 못해요. 이게 돌리지를. 그러니까 닭이 먼저다는 말이 맞다. 자,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 말의 표현을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여러분이 말이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죠. 천국을 가면 좋아 나빠? 좋아. 얼만큼 좋아?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돼? 많이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자, 그러면 제가 천국하고 여기 칠판을 탁 때리면 천국 막 들어갔을 때 즐거운 표정을 한번 지어봐봐.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 아니더냐. 자, 제가 천국 그러면 막 천국 들어갈 때 그 즐거운 표정을 지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천국.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담임 중에서 비교적 잘한 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천국 갔을 때 기뻐하는 거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하늘만큼 땅만큼 좋은 게 그 정도냐고. 진짜 우리가 연기력이 진짜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지구상에서 좋아할 때가 언젠가 내가 그거를 찾아봤어.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젠가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서는 윷놀다 뭐 나왔을 때. 그것도 그냥 멜칼 없이 뭐 나온 거 말고 막 저쪽이 내동을 볶아가지고 날려고 지금 끝에다 놨는데 뭐가 딱 나와가지고 그놈 내동을 잡았을 때, 그놈 내동을 뭐 나와서 잡았을 때 뭐다 뭐야 이게 아니야. 경기하듯이 좋아해. 막 교회가 무너지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기뻐하다가 야 윷놀이 끝나고 나 구원 받았네 1절만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뭔 놈의 천국 갔을 때 기쁨보다 윷놀다 뭐 나온 기쁨이 더 기뻐 내 그래서 천당 가서도 윷이나 놀아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자 근데 자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에 그거를 연상하지 말고 윷 놀다 뭐 나왔을 때를 연상하고 기뻐해봐 네, 자 준비하시고 천당 그러면 막 뭐야 하듯이 그렇게 기뻐해 그게 더 이게 표현이 잘 돼 기쁨의 표현이 자 준비하시고 천당 네, 네. 아까보다 훨씬 나지잖아 훨씬 나 네. 근데 이제 저에게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무슨 궁금함 그렇게 막 나 기뻤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도 기쁜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도 하루가 지났어요. 계속 기쁘면 뭐가 기쁘냐? 그게 나한테 의문으로 찾아온 거예요. 계속 기쁘면 뭐가 기쁘냐? 나중에 기쁜 줄 모르지. 예, 예.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목사님 만났어. 아우 장 목사님, 아우 목사님 반가워요. 그래. 천국에 오셨군요. 어이, 그럼 목사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지하게 좋더니 요새는 좋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지옥을 갔어. 그 연습 안 하겠어. 왜 우리가 갈 나라가 아니니까. 으아 뜨거워. 으아 뜨거워. 하루가 돼. 그 다음 날 으아 뜨거워. 그 다음 날 으아 뜨거워. 1년 지나니까 어이 뜨거워. 3년쯤 지나니까 더 없네. 나중에 이제 술 친구를 만났어. 어이, 자네도 지옥에 왔는가? 말도 마소 이 사람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고 천당 갈 걸 예수합니다. 지옥 왔네. 아이 예수쟁이들 말이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누가 그걸 믿었는가? 이 사람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내가 잘못했네. 그 요새 어떻게 지내? 말도 마라 이 사람아. 처음에는 못 견디고 요새는 견딜만하네. 왜냐면 계속 뜨거우면 뭐가 뜨겁겠냔 말이야. 뜨거운 줄 모르지. 바로 그 원리요. 내가 그게 내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그거를 아무한테도 물어봐도 답을 못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세요. 답은 질문을 낸 사람이 찾기가 쉽다. 시작. 왜냐하면 답만 똑똑한 게 아니라 질문 자체도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야 답을 찾기 전에 똑똑해야 질문을 내. 그러니까 질문을 낸 사람이 답을 찾을 확률이 많아. 예. 그래서 뭐 물어봐도 몰라. 그래서 내가 혼자 질문을 내고 내가 혼자 답을 찾았어. 그게 이거예요. 인간은 잘 보세요. 이 인간은 시간 아래 있어요. 시간 아래.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어. 인간은. 그래서 어저께는 뭐예요? 과거. 오늘은? 내일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상 미래, 과거, 현재가 있지 실제는 현재만 있어.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만 있어. 알아들어요? 이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야. 이론으로는 뭐도 있는데 과거도 있고 또 미래도 있어. 근데 이론으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뭐만 있어? 현재만 있어. 현재. 그런데 가만히 보면 현재만 있는 것 같은데 현재가 없어. 이게 신비야.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는데 현재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도 맞고 이번 말 항상 말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든 뭐 과학이든 전부 보세요. 누가 뭔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다고 했다가 좀 지나면 또 반대 말이 맞다고 했다가 좀 지나면 또 이게 항상 왔다 갔다 이게. 지금 내 말이 맞잖아. 미래는 아직 안 왔죠. 과거는 지나갔죠. 뭐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상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실제는 뭐만 있어. 현재 그 말이 맞았잖아. 근데 다시 얘기하니까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는데 뭐가 없어? 현재가 없어. 왜? 현재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버려?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라고 하는 얇은 막을 지나서 바로 어디로 가버려? 과거로 가버려.
아, 그러니까 실제는 뭐가 없구나. 현재는 현재가 없다. 시작. 현재는 현재가 없다고는 그 말이 벌써 뭐가 돼버렸어요. 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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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봐가 또 과거 돼버렸잖아.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또 과거 돼버렸잖아. 그렇죠? 그렇죠가 또 과거 돼버렸잖아. 이봐. 아, 현재는 뭐가 없어요. 현재가 없다.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를 벗고 이 영적 세계에 가면, 세계에 가면 미래도 없어지고 과거도 없어지고 뭐만 남아? 현재만 남아. 시간이 흘러가야, 시간이 흘러가야 뭐가 되는데 멈춰버려. 시간이 어디 세계를 가면?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한 순간이 영원이라는 거지. 장로님은 조금 어렴풋이 지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저렇게 머리가 약간 벗어져야 이 머리가 튀어가지고 뭔 말인지를 알아. 네? 이게 머리 숱이 많으면요,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머리를 안 써가지고. 자, 잘 들어봐요. 자, 내가 천국을 갔어요.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흘러가지도 않고 흘러오지도 않고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럼 지금 으아뜨! 이 상태에서 흘러가지도 않고 흘러오지 영원히 머물러 버리는 거야. 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길이로 영원도 영원의 개념이지만 멈춰버리는 영원이 영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시고 영원히도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맞지만 하나님은 언제 속에 계시는 분이다. 현재 속에. 그래서요, 너무 놀란 게 성경을 보면요 항상 현재적으로 쓰여요. 현재적으로. 잘 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언제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금. 근데 그 말이 주 예수를 믿었었어라, 주 예수를 믿을 것이라면, 이게 아니더라 이거요. 어? 그치 그치. 항상 기뻐해라 이랬지. 기뻐했었어라, 기뻐할 것이라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했었었어라. 감사할 것이라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언제 속에 계신다? 현재 속에. 성경은 현재 속에 있고 성경은 본질 속에 있고. 너무 지금 수준을 내가 높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경은 항상 언제 속에 있고, 그렇지, 항상 현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뭔 속에 있고? 본질 속에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현재와 과거는 알았으니까 좀 이해가 될 거. 본질은 뭐냐? 어떤 분은 날 보고, 아따, 장 목사가 되게 웃기더라고. 너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웃기는 게 아니고 즐겁게 하는 거야. 기쁘게.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웃었다고 기쁜 건 아닌 것은,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뻐서 웃어. 에? 그런데 웃었다고 기쁜 건 아니요. 웃어서 기쁠 수도 있지만 웃지만 안 기쁠 수도 있거든. 왜? 노래 속에 벌써 해답 있잖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잖아. 그러니까 얼굴은 뭐 하고 있는데? 웃고 있는데 가슴은? 그러니까 웃음과 기쁨은 다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항상? 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본질을 추구하고 현재를 추구하고 영혼을 추구하는구나.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10년 더 산다. 그러면요 전도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켜두릅니다 교회로. 왜? 병원에 가 죽는다면 다 오지 뭐 교회로 이제 살으려고. 그죠? 그러면 그 방법이 좋잖아. 아니 예수 믿으면 10년 더 살게 해놓으면 교회로 미어 터질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좋은 방법을 안 쓰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10년 더 살고 나면 이제 또 죽을 텨? 이제 10년 더 사는 교회로 가야지. 그러면 또 10년 더 살면 죽을 텨 또 가야지. 그러니까 결국 10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영생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영생을 주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10년, 20년은 개념이 잡히는데 영생을 준다니까 영생 하라 그려. 그냥 하라 그려. 진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데? 영생이 필요한데. 영생이 필요해서 영생을 주었더니 개념이 안 잡혀요. 내가 집사님이요? 네, 내가 집사님. 아이고 내가 10만 원 줄게. 했으니 어머나 무슨 강사님이 10만 원을 준다냐? 그럴 거예요. 집사님 내가 1000억을 줄게. 그러면 농담을 다 하시네. 왜냐하면 내가 1000억을 준다는 건 이 집사님에겐 개념이 안 잡히는. 그러니까 뭐를 못해? 믿지를 못해. 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해. 왜? 가청권, 가신권, 어떤 이 우리가 믿는 그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들리고 너무 적어도 안 들리죠. 그죠? 예, 가청권이라는 게 있잖아. 가청권. 거리가 가시권이 있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가시권. 그런 것처럼 가신권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굉장해도 안 믿어지고 너무 시원찮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꼭 자기의 어떤 그 왁구 안에 들어오는 것만 믿고 살아. 그 왁구가 얼마나 좁고 무식하고 좁은 줄도 모른 채.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했냐. 여러분의 지식을 과감히 깨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틀을 깨란 말이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틀을 깨라. 시작. 그래야 이 넓은 사고가 열리고 이 세계가 바라봐지고 이게 사고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에이, 그래도 뭐 못 알아듣더라도 들어. 왜냐하면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요. 왜? 인간의 머리의 용량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이 용량 자체가 이 정도 갖고는 이게 다 알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구원받고 필요한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준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알을 거 없고 그냥 필요한 지식만 알아도 그것만으로도 어디요. 그죠? 왜 이런 거 있죠? 너무 유식해가지고 하나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거는 유식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통용되는 유식이 유식이지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유식은 이상한 유식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이런 천사들의 세계나 이런 하나님의 세계나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은 천국이 있고 뭐다 있다? 지옥이 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믿어도 없다고 믿어도 있어. 내가 있다고 믿는다고 있고 없다고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게 낫겠어? 그치 그치. 사실대로 믿는 게 낫다 그 말이야. 뭐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거짓된 지식을 진짜 지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 거짓된 지식이 진짜 지식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맛도요. 가짜 맛이 진짜 맛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스스로 가듯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면요. 아주 진짜로 맛있게 피워. 너는 이 맛을 모르지? 죽인다. 죽인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마누라는 없이 살아도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산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연가. 그러면 끝까지 맛있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근데 내가 이거 꺼내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 그렇게 맛있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해놓고 왜 또 끊으라고 그래? 그 본인이 느끼는 맛이 무슨 맛이요? 가짜 맛이다. 가짜 가짜 맛. 아 맛도 무슨 맛이 있다?
가짜 맛이 있다. 그러면 또 무슨 맛이 있고? 진짜 맛. 그러면 지식도 무슨 지식이 있고? 가짜 지식. 무슨 지식이 있고? 즐거움도 무슨 즐거움이 있고? 가짜 즐거움이 있고. 또 무슨 즐거움이 있고? 진짜. 그럼 여러분, 세상도 참 재밌는 일 많습니다. 술도 재밌고요, 여자도 재밌고요, 고수도, 아이고. 그냥 앞에 사람이 낫다고 그냥 똥을 딱 먹고 낫다고 했는데 까니까 설사를 딱 해놨을 때 그 똥을 한 장 들고 있을 때 그 기쁨을 아세요? 뭔 말인지 알아? 지금 장로님 웃음은 이렇게 웃으면 지금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 그거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무슨 기쁨이라? 가짜 기쁨.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가짜 기쁨 속에, 가짜 지식 속에, 가짜 맛 속에 다 그렇게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진짜 기쁨, 진짜 맛. 응? 그 진짜 속에 사는 게 크리스찬이요. 가짜 속에 사는 게 세상 사람이요. 진짜 지식. 할렐루야. 아, 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짜를 벗어버리고 진짜로. 왜? 하나님과 착한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은 가짜가 없어. 이놈의 새끼는 다 가짜야 이게. 이놈의 새끼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꼬득힌 게 그야. 네가 저걸 먹으면 뭐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 네가 누구같이 된다. 그게 진짜요, 가짜요? 그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악한 천사에게 대표적 1등 성향이 뭐냐?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천사들의 속성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뭘까? 진실이지.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어두움이죠.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빛이시죠.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진실이라. 예, 예.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 어두움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삶을 통해서 빛과 진실로 가냐, 거짓과 어둠으로 가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거짓과 진실이 자꾸 싸우는 줄 알아. 빛과 어둠이 싸우는 줄 알아. 아니야. 보기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것이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지, 빛과 어둠은 뭐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오. 아유, 진짜. 아니, 뭔 싸움의 레벨이 돼야지 싸우지. 뭐, 이게 인간이 무식해가지고 그냥. 아, 요새는 하나님도 진다는 거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네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질 수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네. 그럼 왜 지는 건 왜 져요? 지는 것이 왜 지냐면, 져서 지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지듯, 진실이 없어지니까 거짓이 오듯, 생명이 없어지니까 사망이 오는 거지, 그놈이 이겨서 오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만 오면, 빛만 오면 뭐는 그냥 물러가고, 그렇지요. 생명만 오면 사망은 물러가고, 진실만 오면 거짓은 물러가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서 거짓이 이긴 거지, 거짓이 진실을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 아유, 내가 이 말주변이 없어요. 이 제가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 이 결정적인 약점이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더 잘 하면 될 텐데, 가만 있어봐. 내가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멍청해도 알아듣게끔 어떻게 연구를 해볼게 내가. 그러니까
거짓이 강해서 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진실을 이기는 게 아니고 진실이 없어서 거짓이 있는 것이지 거짓이 강해서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다. 한번 또 예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의사 선생님들이 뭔 연구는 안 해보겠습니까? 별별 연구 다 하죠. 그래가지고 시험관에다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붙여놨어요. 시험관에다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붙였더니 어떤 세포가 이겼을까? 정상세포가. 의사들이 막 기뻐가지고 이제 암은 다 죽었다. 뭐한테? 정상세포한테. 암은 다 죽었다. 막 기뻐가지고 펄펄펄펄 뛰고 좋아했는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가 뭐를 이겼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그러니까 이제 암은 다 뭐 해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럼 암 환자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관은 정상세포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해? 암세포가.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겼는데 암 환자한테는 누가 유리해? 암세포가. 누가 불리하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관에서는 온도가 딱 맞아요. 누구에게 맞아? 정상세포에게. 누구에게 불편하고? 그런데 봐봐요.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니까 암을 인격화시키면 좋은 천사요, 나쁜 천사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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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암은 빛을 좋아하겠어, 어둠을 좋아하겠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암세포는 뭐를 싫어하고 빛을. 그러니까 방사선을 쪼이면 죽어버리는 거야. 암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방 이게 과학이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오. 상식 속에 과학이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빛에서는 뭐가 나와? 열! 그러니까 암은 뭐를 싫어해? 열을! 그래서 몸이 뜨거운 사람은 암이 잘한 겁니다. 몸이 뜨거운 사람. 그러니까 주로 뭐한 사람이 암이 잘 걸리겠어? 몸이 찬 사람이. 그러면 찬 몸을 뜨겁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운동하면 어떻게 돼? 몸이 뜨거워지지. 그러니까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 뭐가 안 걸려? 그래서 보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암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계속 뛰니까. 그거를 성경은 네 이마에 뭐를 흘리고 밥을 먹어라? 땀이 난다는 건 몸이 뭐 한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뜨겁다. 그래서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암 환자가 M병 걸리면 M병이 걸려서 그러지 암은 죽어버려. 왜 막 열이 40도 오르버리니까 암이 아이씨 뜨거워서 못 살겠네 가지고 뭔 병 때문에? M병 때문에 암 죽어버려. 암이. 자, 두 번째 몸을 뜨겁게 하는 방법을 볼까? 첫 번째 운동이고 그 다음에 예? 예? 엠병 걸리는 거요? 그게 뭘 말이라고 하는 거요? 뭐요 이게? 두 번째는 뭐요? 목욕을 하는 거지. 뭘 하는 거요? 그렇지. 뜨뜻한 물에 잘 보세요. 참 뜨뜻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래야 되는데? 어이구 시원해라. 아니 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데 시원하다 그래? 그거는 내 세포가 좋아하는 거예요. 세포가 시원. 어이구 시원해라. 그렇게 몸을 뜨겁게 해라. 뜨겁게. 그러면 뭔 순환이 잘 돼? 그렇지, 그렇지. 세 번째 또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이거 진짜 진짜 도움이 안 되네 이거. 음식을 뜨겁게 먹으면 안 되고 따뜻하게 음식을 어떻게? 그런데 언제부턴가 묻다고 물을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먹지 막 얼음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우리 집 냉장고는 얼음 나온다? 엄마, 우리 집은? 그거는 냉장고 팔으려고 광고를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건강에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연구를 해봤어요. 젊을 때야 물을 찬물을 집어넣어도 금방 몸이 달궈져서 괜찮지 이게 운동도 부족한 데다가 이 찬물을 집어넣으면 장의 소화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물을 마시더라도 어떻게 해? 따뜻하게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해서 먹어라. 몸에 열을 식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이라고 그랬지. 열. 그러니까 빛과 열. 빛, 열.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암이 뭐를 싫어해? 소금을 싫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금이 우리 서해안에서 나오는 소금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은 그런 천연염이 아니고 뭔 염이요? 아파치. 에? 그 정제염을 뭘로 정제했냐 그 말이야. 이 염분이 들어가면 고혈압에 좋지 않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절대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고. 근데 그 소금이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똑같은 소금이 아니고 천연염을 먹으면 일반 그 광물질에 나온 그런 소금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나오는 소금은 좋은 거고 미국 같은 데서 왜 그 소금 바위 있지 왜? 응? 응, 그런 거 그런 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건 같은 소금이라도 그러니까 하얀 소금은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김장할 때 막 쓰는 거 있지? 그런 게 사실은 좋은 건데 이제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 하니까 일단 소금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러지. 하하, 내가 이놈을 암을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의 속성은 다 싫어해 암은. 자, 그거는 이제 음식학적으로 본 거고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면 역으로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기쁨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면요 암은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돌아버리면 암은 기뻐해버리고. 그래서 쉽게 얘기할게. 암이 왜 고치기가 어렵냐면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병은 고치기가 쉬운데 암은 밖에서 온 병이 아니고 안에서 생긴 병이요. 우리 세포가 60조개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가 미쳐버려. 그 미친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고 미친세포고 차이가 뭐냐? 정상세포는 우리 몸에 지배를 받아. 근데 미친 세포는 몸의 지배를 안 받고 치풍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 세포는 영양이 딱 오면 60조개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어. 네? 60조개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살이 찌면 똑같이 쪘다 빠지면 똑같이 빠지잖아. 만약에 살찔 때 한쪽 골때기로 살찐다고 해봐. 얼굴 돌아가 버리잖아. 그런데 똑같이 또 그 얘기는 영양을 60조개 세포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그 속에 뭐가 작용이냐? 퍼펙트 러브, 완벽한 사랑이 작용해 줘야 돼. 근데 이 사랑의 균열이 오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랑의 균열이 딱 오면 영양을 분배할 때 이게 잘 못 분배해 가지고 암 세포가 치가 영양을 다 먹어. 그래서 암은 크고 사람은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을 누가 다 먹으니까. 자,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저만 아는 놈이 있어. 그러면 저놈은 저만 알아 이래야 돼. 하여튼 저놈은 암적 존재예요. 그러잖아. 네, 암적 존재라 그 말은 저만 아는 영양을 다. 그래서 암 환자가 말라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상세포를 돌아버리게 미치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야.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기계로 말하자면은 부르릉 하면은 그 엔진에서
기름이 다 터지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가는 것이 자동차란 말이요. 이것도 너무 유식한 얘기를. 에? 그러니까 후딱후딱후딱후딱 하는 것이 후딱후딱 하면서 이게 바퀴를 돌려서 간단 말이요. 그때 팡 터질 때 뭐가 나와? 매연이 나오죠. 부도다다당, 그렇죠? 부도다다당. 그것이 엔진에서 타면서 매연이 나오듯 우리 몸에서도 열량이 타면서 나오는 내연을 예를 들면 활성산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활성산소가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고장이 나고 죽고 그래. 그러니까 항산화, 다시 말하면 산화되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해주는 모든 기능을 갖춘 걸 비타민C라고 그래.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것이 항산화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타민C가 많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푸르든 노란하든 빨간하든 전부 과일과 채소 속엔 다 뭐를 잔뜩 집어넣어놨어. 비타민C를. 근데 그거 갖고도 모질하니까 알약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봐봐요. 우리 몸의 세포를 쪼개면 그 속에 DNA,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다. 염기서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아, 어떻게 오시면, 아,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거는 조금 표현이 너무 두리뭉실한 표현이고, 간이 안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간 세포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래야, 그래야 이제 정확한 표현이요. 자, 그러면 그 염기 서열이 왜 이렇게, 그 염색체가 비비 꼬였잖아, 이렇게 두 줄로. 두 줄로 꼬여져 있는 그것이 그냥 줄이 아니고 보면 다 글자가 벽돌 부르고 맞추듯이 다 이렇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장경동이요. 그죠? 장경동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요? 경동 씨가 생각이 나? 무슨 표현을 그렇게 짝사랑하듯이 표현을 해. 아이, 장경동 그러면 장목사님이 생각나야지. 무슨 또 경동 씨가 생각이 나. 아이, 참, 진짜. 절대 우리 집사람 있는 데서는 그러지 마라. 장경동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 그렇지, 목사님이죠. 그렇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요. 근데 활성산소가 팍! 이 장경동이라는 염기서열을 때려버렸어. 그러면 이게 팍! 맞고 충격이 와가지고 동경장으로 바뀌어버려. 뭐가 정상인데? 장경동이. 그러면 동경장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 여관이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봐봐. 장장, 경경, 동동. 하여튼 장경동은 세 개가 다 있는데 장경동 그러면 뭐요? 목사님. 동경장. 여관. 아, 모든 병의 원리가 다 그렇다 그 말이야. 암도 뭐 다른 일반 무슨 병이든지 다 원리가 똑같다 그 말이야.